원자력 연구를 엄청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압수해도 알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북미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이후에 조치와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조사 가신 몇 가지 말씀을 듣고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배경은 아침에도 내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의 슈미트 총리의 결단대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 뜻입니다. 슈미트 총리가 구소련의 핵미사일에 대응을 해서 독일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때 미국이 핵우산을 들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북미 의원 외교단이 가서 이야기할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미국에서 아마 국무성에서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죠. 그러나 슈미트는 핵우산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성사되고 러시아가 굴복을 했습니다. 아마 미사일 그 철수를 했죠. 중거리 핵을 전부 다 같이 폐기하는 어마어마한 구축을 벌였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슈미트 헬무트 슈미트 모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핑계로 끝끝내 배치 안 할 경우에 자체 핵무장하는 그런 국제적 명분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무서워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술핵 배치 요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마지노선으로 자체 핵 개발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 요구는 성사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방미 의원 외교단이 가서 한 성과는 내가 일부 언론에서 아침에 뭐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쓴 걸 보고 참 어이없다. 우리가 처음 가서 야당이 가서 전술핵 배치해 주겠다고 그런 답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느냐. 응? 그 참다. 그렇게 쓰는 걸 쳐다보고 참 어이없게 기사 쓴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자. 김석기 의원 참석했는데 오늘부터 재외동포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한 청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원을 25만 명이 하게 되면 미국 백악관에서 의무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재외동포 600만 재외동포들이 전부 나서서 백악관 홈페이지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 청원을 온라인 청원을 하도록 그렇게 재외동포 위원장이 추진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조금 설명. 본론으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여기에 전술핵을 들고 와야 되는데 전술핵을 못 들고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야당 의원 4명이 미국에 가서 미국 그 종대 방침을 바꾸고 전술핵을 저희가 받아왔다면은 이것은 세계적인 톱 뉴스입니다. 언론이 도대체 이런 거라 무식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는 안 보고요. 정말 참 의도가 정말 너무 악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